오빠 근데 나는 이런 트리가 갖고 싶은데. 저는 오늘 스타필드 시티에 왔습니다. 밥도 보고 영화도 먹고 쇼핑도 하고 저는 아주 신나게 놀 것이에요. 식사 시간이어가지고요. 밥부터 먹으려고요. 애슐리 갈까 했더니 왜 이렇게 대기가 길어요? 그냥 밥 먹어야겠어요. 돈가스 덮밥. 근데 오빠 비주얼이 별로 썩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? 아이고 그 계란밥에다가 안에를 좀 보여줘. 왜? 어, 안에 오므라이스처럼 돼 있네. 이것은 제가 주문한 단단매. 이건 간장 계란밥. 아주 맛있어요. 아니 웃긴 게 내가 인물 모드로 찍거든 지금?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굴이 인식이 돼. 그럼 나 말고 다 뿌옇게 나와. 근데 이렇게 먹지 않아? 인식을 못해 그러면. 나 다시 된다? 오빠 우리 집에 이런 거 하나 걸어줄까? 그럴까요? 오빠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 점이 뭔지 알아? 이름이 안지나서나 사슴 데코라는 거야. 오빠 공부할 때 이런 거 어때? 색깔이 10개나 있어. 오빠 이거 냄비 받침인가? 좀 귀엽다. 영화 보고 올게요. 이것은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. 영화 끝났는데요. 그가 보자고 했는데 그 중간에 계속 자요. 그래놓고 이해가 안 간대요. 진짜 어이없죠. 근데 저 놀라운 건 하나도 안 잔 저도 100% 이해하지 못했고 집에 가서 해설 찾아봐야겠어요. 우와 트레이더스 왔어요. 우와. 오빠 근데 나는 이런 트리가 갖고 싶은데. 집에 놀 데가 없어. 집에 놀 데가 없다니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. 여러분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? 바로 정육점 색깔이다. 소고기 사줘요 소고기. 오빠 소고기 사줘요. 못 뚫는 척 하지 말고. 이거 부대찌개 밀키트인데 안에 킬바사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. 이거 커다란 거. 나 이것도 좋아해. 이거 저녁에 초밥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. 오랜만에 먹는 새우 강정 뭐 갈까? 오 예. 아우 집 도착했어요. 힘들어 죽겠네요.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힘들지요. 저희는 아까 트레이더에서 사온 초밥을 먹습니다. 언니 보고 봅시다. 연어광어 연어광어거든요? 엄청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늦잠 자고 운동 갑니다. 주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니까 못 일어나겠어요. 저 요즘 완전 대박 변비 걸렸거든요. 진짜 TMI죠. 그래서 지금 달리려고 가요. 어떻게든 움직여봐라 내 내장들아. 운동 끝나고 동생을 만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 먹고 저희 오늘 더현대 갈 거거든요. 예약을 따로 안 했는데 이게
온라인으로 줄서기 되더라고. 그래서 한 30분 전쯤에 줄서기 눌렀더니 앞에 2,000팀 있대요. 근데 밥 먹고 가는 시간 고려하면 가서 커피 먹고 있으면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. 성공하게. 저희 밥 다 먹고요. 현대서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저희 1900번대로 줄서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700번대까지 내려왔거든요. 들어가서 커피 먹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금세 들어갈 것 같아요. 호이예! 블루버튼 왔습니다. 저현대는 어딜 가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지금도 커피를 받는데도 20분씩 걸린다고 합니다. 호이예! 웨이팅 건지 정말 12시, 1시, 2시, 한 3시간 만에 저희 이제 입장을 해요. 여기 와서는 몇 분 안 기다렸어요. 이제는 아유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